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요 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다리를 묶는 거 하고 안 묶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당신의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허리 한번 안 아파 본 사람 있을까요? 늙으나 젊으나 허리 한번 삐끗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고, 허리 때문에 하던 일 멈추고 주저앉아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특히 야매주부는 젊어서 엄청난 자동차 사고로 전신을 다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끔 허리병으로 일상을 반납하고 침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매주부입니다. 뭐 야매라고 하는데 오늘은 완전 야매는 아닐 겁니다. 야매지만 제 경험에 의해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허리 아픈 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이 허리는 허리 부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허리는 우리의 이 백, 등까지 또 이 뒤로 승모근으로 해서 이 머리까지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허리가 아픈 건 허리에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이런 등줄기부터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활 태도가 이쁘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등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둥글게 나왔어요. 이게 둥글게 나오면 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등과 관계된 곳에 있는 그 내장기관까지 다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운동법은 야매주부가 허리병으로 고생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본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PT를 받아봤더니 내가 해본 것 중에 좋은 거, 이거를 가지고 등을 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그래서 우선은 등을 피는데 우리가 이 관절의 그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할 적에는 이렇게 요거를 다리를 묶는 거 하고 안 묶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꼭 라인을 하나 막 준비하셔 가지고 꼭 묶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사실 이렇게 벌려지면은 이 고관절도 위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위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한번 똑바로 누워보세요. 똑바로 누워서 내가 이 다리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웠을 적에, 편안하게 누웠을 때 이 밑에 다리가 벌어, 이렇게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이 다리가 이렇게 됐으면요. 여기 고관절이 다 이미 다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팔자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이 고관절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 안 좋고요. 한 이렇게 45도 정도 벌어지는 것이 가장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할 적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이 벌리거나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게 발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라인을 사용해 가지고 묶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느슨하게 묶어 놓고 운동을 하면, 여러분도 묶고 한번 해보세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대서 다리로 이 다리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이 끈이 나를 딱 받쳐주면은 이렇게 하고 이 등을 대고 힙을 들어요. 힙을 들어서 손을 딱 올리고 살짝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이 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등이 되게 시원하고 둥글게 앉아있다가 이거를 하면은 내 등이 마치 곧은 척추를 갖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제자리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앉아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이건 해보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다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끈을 메고 천천히 이 어깨까지 이렇게 해서 등으로 해서 어깨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해보세요. 세 타임을 해주면은 확실히 내가 이거 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근육의 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엄청난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엄청난 운동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세 타임을 꼭 하세요. 제가 같이 세 타임을 해야지 여러분이 영상 보다 보면 두 타임 하고 말고 그래. 내가 세 타임 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켜놓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빨리 돌리기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내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면 힘이 빵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허리 아프신 분은 허리 쪽으로 내려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긴장하고 하세요. 힘은 빼지만 약간 긴장하셔야 돼요. 척추가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게 이제 힘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하고도 손을 이렇게 빼고 이러고 한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이게 굉장히 높은 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확 묶어요.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참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에다가 댑니다. 허리에다 대고 우리가 하는 운동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막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그렇지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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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가 제 위치로 가면서 조금 편안해지는 시간까지 기다려요. 자, 아픈 사람은 이렇게 높은 거 대지 마세요.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요 다리를 살짝 처음에는 아프면 들어서 약간 허리를 이렇게 축 늘어지지 하지 마시고 약간 들어주세요. 들어서 이 허리가 자기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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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서 이 허리에 혈액이 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허리가 편안해지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거를 살짝 들어요. 살짝 들어서 여기가 이제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움직이는데 하나 땅에 대지 마세요. 둘, 셋, 넷, 다섯, 양으로 이걸 붙잡아도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살그머니 다리를 놓으세요. 그리고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약간 허리에 힘을 주고 여기다가 다 무게를 주지 마세요. 약간 이 발에다가 힘을 줘서 이 허리가 긴장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또 살짝 놓고 이제 두 번째 하면은 훨씬 허리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들지 않아도 이렇게 들지 않아도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조금 무게를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다 그냥 놓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쉬면은 혈류가 다 멈추고 제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요. 세 타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살 옆으로 해보세요.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갑니다. 자, 위 상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옆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바로 왔다가 또 옆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반대로, 얼굴은 반대로, 상체 따라가지 않아요. 어깨 땅에 닿으셔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왼쪽 허리 이쪽이 쫙 늘어나도록. 자, 그래서 또 다른, 또 한 번, 또 한 번 쭉 이쪽을 늘려주세요. 허리 쪽을. 쭉, 쭉 늘려주세요. 자, 또 왼쪽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쭉 늘려주세요.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둘, 여섯, 좀 더 많이 길게 할 수 있어요. 두 타임, 세 타임 하라는 거는 이 근육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 이만큼 가야 된다 해서 그러는지 훨씬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자, 조금 더 왼쪽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 아프지 않고 이제 세 번째쯤 하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바로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살짝 들어서 빼세요.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적당히 손이 들어가는 허리가 돼요. 자 정상은 약간 이렇게 선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허리에. 자, 이렇게 하고는 이 다리를 이제 여기에 이런 관절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거 풀지 말고 또 해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고관절서부터 무릎관절, 발목까지 저절로 자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근육을 붙잡아 놓고 이제 정형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가 축구 선수나 스케이트 선수처럼 엄청 두꺼우신 분들 아래층에서 뛰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히 저운동하다가 머리끄댕이 잡혀서 중내산에 하지 마시고요. 특히 밤에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밤중에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 끈도 약간 느슨해지면서 빼기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운동을 이런 운동을 마친 다음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우리가 같이 허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자 옆으로 누워서 바로 이렇게 해서 다리를 모으는 거 이렇게 해서 다리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허리가 너무 아플 적에는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근데 그래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허리를 고양이 허리를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내 허리를 살살살살 달래세요. 허리가 아프면 삶에 대한 상실감이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 봐야 그때뿐입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운동이고요. 오늘 보신 저 운동법 도움됩니다. 그리고 매일 걷는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 척추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